올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내년 재수 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를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수능 시험 결과 올해 재수생 강세가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수학 B형과 영어 B형의 난도가 너무 높았고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떨어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 탈락자가 대거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변화되는 대입 제도가 재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시보다 정시에 집중하면서 수능 100%만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확대해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권이 유리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의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1,000명이 늘어나 의대 합격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해 의대 진학에 실패한 고3들이 대거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계 아이들도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재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수험생들이 영어 B형을 많이 선택했던 것도 재수 선택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형을 선택하면서 백분위 등급이 A형을 선택한 수험생보다 낮아지면서 최저학력 기준 탈락자가 많았고, 지역 대학들이 유달리 AB형 교차 지원을 많이 허용해 성적이 낮은 B형 선택자들은 지원조차 못해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수험생 가운데 재수생 비율은 28.1%, 내년에는 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학교 교육망으로 충족이 되는데 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정규 과정을 마치고도 재수를 하게 만드는 현행 입시 제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